이 자동차는 슈판 96이라는 자동차예요. 1983년 르망 24시 우승자였던 천재레이서 번 슈판이 포르쉐 96을 직접 개조해서 만든 자동차죠. 차량의 제어들 보시면 6기통의 트윈터보 엔진이 들어있는데 출력이 600마력, 토크가 66km, 겨우 1톤짜리 자동차가 358km의 속도를 낼 수가 있다는 것.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던 차. 그리고 현재 2022년에 이 차를 가져온다고 해도 웬만한 하이퍼카에 뺨을 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게임 내의 성능도 코닉세그를 괴롭힐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차량의 디자인을 살펴볼게요. 먼저 여기를 봐줘야 돼요. 여기 보시면 포르쉐 로고 대신에 슈판 96의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눌려있는 납작한 차체, 바퀴가 들어가는 휀다 같은 경우는 누를 수가 없겠죠. 따라서 본넷이 휀다 라인보다 아래쪽으로 움푹 파여있는 모습. 앞유리창 같은 경우는 둥근 형태를 띄고 있고요. 내부가 굉장히 좁아 보여요. 사이드미러가 여기 위쪽에 달려있네요. 뭔가 귀여워요. 그리고 이거는 옆모습, GT5에서 이렇게 생긴 차를 본 것 같은데. 그리고 운전석 옆쪽이 움푹 파여있어요. 이렇게 공기저항도 줄이고 차체 성능도 높이고 많은 연구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루프라인, 뭔가 되게 전투기를 연상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슈판 96만의 독특한 스포일러, 이렇게 생긴 스포일러는 진짜로 보기 힘들어요. 96 CR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두 이겼을까? 오마이갓. 와우, 문자 이거 뭐야? 아니 이거 문자가 어떻게 맞는 거야? 제가 위에서 볼게요. 여기가 그냥 뻥 뚫려 있어요. 이렇게 원래 여기에 턱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타나 생각을 했는데 이 턱이 그냥 그대로 올라가요. 차를 굉장히 신기하게 만들었네요. 이 부분 여기 가죽으로 만든 건가? 타고 내릴 때 다리가 아프지 않을 거예요. 내부를 보시면요, 운전석이랑 조석이랑 딱 붙어있어요.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 일단 이거는 이따가 보기로 하고, 후드가 앞쪽으로 통째로 제껴집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가 바닥에 닿아있거든요. 이거 열 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앞쪽 내부 모습, 그냥 뭐 대략 이렇습니다. 그리고 뒤쪽 엔진룸, 여기도 마찬가지로 통째로 올라가요. 그리고 내부가 뻥뻥 뚫려있고 이 차는 1톤밖에 되지 않았죠. 아니 이거는 뭐 봐도 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차는 엔진 커버라던가 그런 거 없어요. 뭐 굳이 필요도 없고. 제가 이제 운전석에 한번 타볼 거예요. 여기 운전석 오른쪽에 있고요. 탑승.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세상에 마상에. 탑승하시면 이런 모습. 내부는 뭐 별거 없어요. 옆에 여기 조석, 친한 사람 아니면 태우기 힘들어요. 이쪽에 계기판 있고 여기 열쇠 돌리는 곳. 오우, 이 RPM 오르는 거 보세요. 힘 진짜 세요. 계기판을 보시면 속도계가 350km까지 있군요. 이 차량은 600마력에다가 후륜구동이에요. 출발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오마이갓. 출발하자마자 80km 돌파, 100km 돌파. 가속력 상당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이 차량은 1990년대에 나온 차량이에요. 근데 이런 성능이 나옵니다. 이 차량이 맘먹고 달려면 350km까지는 그냥 나와요. 그리고 개조를 하시면 430까지 나온다는데 한번 봅시다. 지금 보시면 430km 돌파. 지금 여기에서 놀라기는 이릅니다. 이 차량의 진짜 문제는 최고속도가 아니라 핸들링이에요. 개조를 기본으로 돌린 다음에 핸들링을 볼 거예요. 제가 바로 핸들링을 볼게요. 참고로 운전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TCS를 키시는 게 좋아요. 스무스하게 왼쪽으로 핸들링. 이 납작한 자체가 바닥에 딱 붙어가지고 그냥 팍팍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원래 저 고속 핸들링은 웬만하면 좋고 진짜 성능은 고속 핸들링이에요. 이 차량은 시속 200km가 넘어가도 안방에서 화장실 가듯이 자연스럽게 핸들이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참고로 지금 아무런 개조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255km 오른쪽. 아 그냥 핸들이 제가 돌리는 것보다 더 돌아가요. 이제 최고입니다 그냥. 하지만 더욱더 좋은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자동차 튜닝을 받으시면 됩니다. 설정 불러오기에서 다른 사람들이 만드는 튜닝 받아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저 말고도 슈판 96가 보이는군요. 옆에 빨간색은 포르쉐. 바로 내리막길 스타트. 뭔가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이네요. 여기서 이제 따라잡습니다. 나오시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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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강력한 핸들링. 안쪽으로 파고들어서 강력한 핸들링. 굿, 잘 돌았죠. 여기서 부스터. 다시 한번 더 부스터. 다시 한번 더 부스터. 르르르르. 안쪽으로 파고들어. 안쪽으로 파고들어. 야 이 나쁜 사람들 같으니라고. 저는 지금 매우 진지해요. 제대로 달릴 겁니다. 제대로 안쪽으로 파고들어. 오케이, 잘 들었어. 여기서 부스터. 으르르라. 이거 잡아야 돼. 야 이 나쁜 사람. 2등. 앞에 딱 한 명만 제끼면 이제 1등이에요. 파이팅. 핸들링 굿. 아니 어떻게 이런 핸들링이 나올 수가 있지. 잡아야 돼 진짜로. 잡아야 돼 진짜로. 나와! 1등! 손쉽게 1등! 솔직히 약간 힘들었지만. 이제부터 제가 내구 레이스를 해볼 거예요. 먼저 자동차의 손상 기능을 켜줍니다. 이거를 켜시면은 차가 실제로 고장이 납니다. 차를 최대한 부시면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 볼게요. 400km에서 몸통 받치기 있어야. 네. 몸통 받치기 있어야. 지금 차를 보시면은 여기 본넷이 전부 다 긁혔고요. 유리창이 금이 간 모습. 차가 완전히 박살 날 때까지 저는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들 차가 왼쪽으로 쏠리네요. 아니 이런 디테일까지 있다지만 안돼 안돼 브레이크가 안돼. 이런 제작. 짜잔. 짜잔.
제가 1인칭으로 남의 대파 농장을 밟아볼게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대파 농장 밟아주고. 오 저기 절벽 좋아요. 저기서 뛰어내리면은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제가 보겠습니다. 가자 스타트. 가자. 과연 여기서 떨어지면은 꽝 살았죠. 지금 자동차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플러스를 밟고 있는데 75km를 넘지 못해. 심각한데 지금? 지금 20km밖에 안 나옵니다. 좋은 생각이 났어요. 바로 기차에 치이는 것이죠. 웬? 뭔 소리야? 출발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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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갓 어디까지 들고 가는 거야 도대체? 사람 살려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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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차량의 구동 방식은 4륜 구동. 오케이. 점프하시고 내려오시고 꽝! 제대로 떨어졌어요. 지금 차가 완전히 고장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션 클리어. 그렇다면 종합적인 효과를 찍고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경매장에서 140만 달러에 팔고 있습니다. 360억짜리의 손맛을 간편하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